아까 어떤 우리 예. 효신이 연락하냐고. 네네네. 효신이 요즘 톡못 봤어요. 아. 효신이 마지막 봤던 게 네. 효신이 군대 있을 때 녹음실에서 우연히 아. 만났어요. 네네네. 저는 뭐 다른 거 작업하러 갔고 네. 효신이도 그때 녹음을 하러 왔는데 네. 효신이 왔는지 전 모르고 있었는데 네. 우리 녹음하는 방으로 왔더라고요. 예. 인사하러. 그래서 오 효신아, 아. 야너 진짜 오랜만이다. 네네네. 야 군대 생활 잘하고 있냐? 그러고 한참 반갑게 인사를 한게 마지막이네. 꽤 아, 됐네요. 그러네요. 벌써 좀 예, 꽤 됐네요. 한 6, 아, 7년 된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 아, 그러시군요. 근데 또, 효신이. 하필 또 오늘, 신기하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다가도 이게 날짜를 맞춰서 오늘 모셨는데, 이따가 밤 11시에 또, 아, 예, 예, 효신이 방송에 방송 또, 예, 나온다고. 나온다고 예. 또, 선생님도 알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참 이게 너무, 네, 훈훈한,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효신이에 대해서 네. 얘기를 원하시니까 네네네. 또 제가 잠깐 얘기를 아, 하자면 예.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효신이를 가르친 선생은 아닙니다. 네네. 단지 조언은 가끔 했을 수는 있어도 조언, 네네. 효신이를 데리고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가르친 적은 없어요. 아, 네. 그거는 없고 네네네. 이건 뭐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 차라리 화요비는 제가 가끔 아, 네. 스튜디오에서 화요비는 조금씩 저 중저음이 화요비가 소리가 얇아서 네네. 그런 쪽에 소리 내는 거를 조금 화요비는 좀 가르친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효신이는 전혀 손댈 수가 없었고 네네. 또 효신이는 그때 손을 대서도 안 댔고 그 당시에 이제 소문이 천법이라고 네네네네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효신이는 그게 너무 독보적인 효신이만의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알아서 다 했으니까요. 노래를 작곡자들이 잔소리할 필요도 없이 네네네. 지가 멜로디 다 익히고 들어가면 애드립은 다 애드립대로 알아서 다 네, 불렀어요. 아. 자제시키느라고 아. 디렉터들이 네네. 거기 애드립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조금만 네. 자제시키는 역할이었지, 노래를 가지고 효신이한테 뭐 이렇게 불러라, 저렇게 불러라 얘기할 필요는 없었던 것 아, 그렇군요. 같아요. 이미 천재였어요. 이미 천재. 박효신 이미 천재였다라고 호랑이님께서 천둥호랑이님께서 네, 네. 요비는 결국 성대가 좀 약했어요. 네네 어렸을 네. 때부터. 그래서 성대가 좀 자주 네. 문제가 생기고 했었죠. 어쩔 수 그러셨군요. 없었어요. 너무 네네. 고음을 많이 네네. 쓰다 보니까. 아, 네네. 또 많은 분들이 너무 이거를 또 물어보셔가지고 네. 후배 가수분들이랑 또 이렇게 이런 그 당시에 같이 그 대표이셨던 그 소속사에 있었던 박효신 씨와 또 하여비 씨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여러분. 네, 그 제가 이제 네네. 그거 다 효신이가 어렸을 때 처음 데뷔하고 그랬을 땐 저보다 네. 작은 아빠라고 그랬어요. 아. 사장님이라고 안 아, 그러고 정말요? 작은 아빠 그랬어요. 또 혹시 그 네네. 정도로 가깝게 지냈죠. 아, 네. 거의 매일 봤으니까 아, 녹음실에서. 네네. 예.